자, 줄을 서시오. 그렇게 좋아 지낼 땐 언제고, 미달이 먹을 것 앞에서는 또또 식탐 본능 드러낸다. 제일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서야 만족한 듯 맛있게 먹는 모습. 먹었으니 또 놀고. 영 새끼들에게 돌아올 생각은 없어 보이는 미달이. 아무래도 철들기는 클렀나 보다. 그 사이 새끼들의 집중 훈련은 계속되고. 어우, 수영 잘하네 이제. 아,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생 미꾸라지나 먹이를 조금씩 훈련시킨 게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잘 따라와준 덕분에 며칠 사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두 형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젠 최종 관문만이 남았는데. 어르신의 변을 새끼들에게 묻혀주려는 아쿠아리스트. 변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스타들의 특성을 이용해 합사전 새끼와 어르신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냥, 수영, 적응 훈련까지 모든 마스터 스타 형제. 이제는 실전만이 남았다. 드디어 합사는 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서로 얼굴을 익히게 한 후 천천히 풀어줘야 한다. 뉴페이스의 등장에 호기심 가득 안고 달려오는 어른 스타일들. 그런데 잠깐만, 케이지를 공격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예예예, 얘들아, 환영 인사치고는 너무 거친 거 아니니? 거칠 것 같은데? 아우, 아기들 놀라겠다. 아니나 다를까 잔뜩 겁먹은 새끼들. 이럴 때 엄마라도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래도 못 보던 물건이나 그리고 새끼들이 안에 있어서 경계는 하는 것 같지 않고요, 호기심? 아무리 씩씩한 봉팔이라도 이번만큼은 선뜻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 수컷들의 에스코트를 받아 일단 합류 성공. 자, 다음은 달봉이 차례. 그런데? 아니, 얘가 어디 갔지? 무서운지 케이지 안으로 꽁꽁 숨어버린 녀석. 슬그머니 나오더니. 엄마, 엄마 어딨어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오매불망 보고 싶어하던 엄마는 새끼들이 나오건 말건 자기를 찾건 말건 관심도 없는 모습이다. 아유, 니들끼리 가서 놀아. 애기다닌데 이제. 아직은 모든 게 낯선 새끼들을 위해 특식을 준비한 아쿠아리스트. 자, 이제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얘들아. 잠깐만, 형아. 물이 너무 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용감한 봉팔이 동생의 말 위에도 용감하게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연습한 대야랑은 차원이 달라. 엄청 깊어. 소스라치게 놀란 녀석들. 아무리 유혹해도 물에 들어갈 줄 모르고. 그 틈을 타 어른 스타일들만 신이 났다. 먹고는 쉽고 물에 들어가긴 무섭고 좀 얻어먹자니 절대 안 주고. 아니, 그거 누구 덕분에 먹는 건데. 정말 애들한테 너무한다, 너희들. 그 모습을 보고 서서히 행동을 개시하는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엄마 미달이다. 새끼들을 지나 좀 매끄럽게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빼어난 사냥 실력으로 단번에 미꾸라지를 낚아챈 미달 선수. 그러더니 이게 웬일? 새끼들에게 양보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풍덩. 야무지게 한 마리 잡아 물고서는 다시 새끼들을 챙긴다. 어머, 미달이 이런 모습 정말 처음이다. 찰떡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로서는. 근데 막상 이렇게 나와서 합사를 하니까 이제 그래도 좀 미달이한테 모성애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에 인색했을 뿐. 주변을 맴돌며 티 안 나게 새끼들을 챙기고 있었던 미달이 내친김에 새끼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보려는 모양인데.
엄마, 엄마 나 무서워요. 엄마가 계속 물고기 잡아주면 안 돼요?